센스 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에, 센스 언니 한지예요. 언니가 지금부터는 말 좀 편하게 할게. 네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뭐야? 주거 아니야. 근데 SH의 목표가 뭐다? 서울 천만 시민의 주거 안정이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행복주택이란 무엇이냐? 청년, 신혼부부같이 젊은 사람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야. 대신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인 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오래 산다고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집을 내가 잠깐 싸게 빌려서 거주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행복주택이 왜 행복주택이냐? 이름처럼 행복한 가격이다. 해피 프라이스! 왜냐? 주변의 전세 시세의 60-80%밖에 안 되기 때문이지. 보통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는 평형은 1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되게 다양한 편이라서 신청 자격이나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선택 범위도 넓어져. 불과 얼마 전이었지? 2023년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거든?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니?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영등포구의 소미더 클래스 한강의 청년 공급은 737.3대 1이었다는 거. 정말 후덜덜하지 않니?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좀 마르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걸 알려줘야겠지? 먼저 청약 자격이라는 게 있어. 이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으로 보통 구분하거든? 먼저 청약 자격 첫 번째, 대학생 계층이 있어. 이건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나뉘는데 둘 다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 너무 당연한 소리지?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하고 결혼했으면 안 돼. 신청자 본인이랑 부모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 이건 좀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작년에 근로자들이 평균 얼마나 벌었냐 이 말이야. 100% 이하라는 건 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니까 이제 이해되지?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해. 내가 만약에 대학생인데 우리 학교 근처 행복주택이 딱 떴다. 이거 완전히 신청 각이라는 거지.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2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으로 나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두 공고일 기준 집이 없어야 한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청년 자산 기준에 맞아야 하고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해. 사회초년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거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혹은 예술인, 이거 중에 하나여야 해. 예를 들면 내가 42살인데 돈을 번 지 4년밖에 안 됐다? 그럼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가능한 거지. 마지막 신혼부부 계층. 이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뉘는데 역시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당근 결혼은 해야겠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있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 예정이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 결혼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돼.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본이 2년이거든? 그런데 희망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해.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최대 6년, 신혼부부 계층은 무자녀인 경우에 6년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여기서 주목! 다음에 있을 2024년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6월에 예정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체크해놓기! 언니가 알려준 거 잘 메모했다가 공고 뜨면 빠르게 달려가자고. 그리고 또 언니가 자세히 알려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줘. 그럼 안녕!